안녕하세요. 의정부TV에서 시정 소식을 전하고 있는 리포터 김인선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와 동영상 그리고 홍보 전단을 통해서 잘 알려진 책임 동제, 실제 모습은 어떤지 제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권역 책임동의 1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2층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인구와 함께 민원도 증가하자 근처 상가 건물에 현장 민원실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작은 도서관도 민원실 인근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보통 점심시간 전후로 민원인이 가장 몰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이 송산권역의 행정복지센터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1층에서는 통장들로 구성된 민원 안내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녹색 조끼를 착용한 분이 신청 서류 작성을 돕는 모습 등 민원인이 편하게 원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네, 서류를 뜨는데 좀 복잡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좀 편하게 빨리 일처리를 한 것 같아요. 2층에서는 민원인이 방문하는 모습보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를 통해 사례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사례관리팀 직원이 해당 가구에 찾아가더라고요.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할머니는 시청까지 오가지 않고도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됐다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책임동제 시행으로 건축 허가 시 의제 처리되는 업무도 간소화할 수 있게 됐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대신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검토 후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호원행정복지센터인데요. 2층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도로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요, 민원인이 돼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예, 담당 직원분께서 저에게 지금 신청서를 바로 건네주셨는데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아무런 준비 없이 방문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업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직접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 봤습니다. 시청에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일주일이나 걸리지만 행정복지센터 이곳으로 오면 이틀이면 끝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무단 투기 폐기물과 노점상 등이 많은 취약 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전 불편 사항을 사전에 처리합니다. 호원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일일 순찰과 주말 순찰 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찰 후 센터에 돌아오면 해당 지역에 서류 전송과 전화로 상황을 전달해서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계도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경우에는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었는데요. 과별로 분리된 지도 단속 업무들이 책임동에서는 체계적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책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의정부시의 책임동제, 전국 최고의 책임동제로 자리 잡기 위해 의정부시 관내 공무원들은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고품질 그리고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한번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보고 나니까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152개의 사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행정
청년복지센터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